아니죠? 아유, 아무도 나 진짜.
우리 집 앞에 몰래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인간들 때문에 나가 몇 번을 쓰레기 봉투를 산 치워신 뒤 이번엔 나가 절대 안 치울게. 하여튼 사람들이 어떤 겸 양심이 오신지 몰라. 그 인간들 중 하나 생긴 게 뭐가? 이 쌀통 주인. 아, 진가? 근데요, 이게 동네 집 앞을 전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동진이 언니 집 앞에 있다가 저기 강남빌라 앞에 있다가 다시 미지 언니 집 앞도 그게 끝이 아니죠? 성님이 집에 들러갔다 다시 우리 집 앞에 버려줘. 아이, 그래, 진짜 버린 게 아니래, 너나. 맞아. 저건 자기가 치워 사줄게. 왜? 저걸 무슨 나가 치워? 집에 가져갔네. 어? 그건 자기게 됐단 얘기다. 무신가? 맞아요. 길에 떨어진 지갑 가져가면 사실 것도 도둑질이래요. 도둑질? 야, 걔는 지금 나가 도둑이란 말이다. 아니 그런. 너 나가 도둑질 하는 거 봤시냐? 봤다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얘기 꺼낸 건 동진이 언니인데. 나가 뭐? 아, 언니가 아까 순이 언니한테 그랬잖아요. 자기가 치우래. 아, 맞다. 네가 경했지? 아니, 영실이 어머.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어? 어디서 큰 소리라? 어머. 아, 그럼 내가 큰 소리 안 치게 생겼어요? 아까 언니가 큰 소리 안 치게 생겼어요? 쌀통 속에 있어요? 이거 그 선물해주기. 아, 저.
이쪽은 딱딱한 게 꼭 손톱 같은데? 손톱? 응. 아이 그 닭발도 손톱 있어. 아이 그 맞아. 닭발도 손. 응? 닭발은 발톱 아니냐? 아유, 아무튼간 진짜 닭발이야, 닭발. 근데 왜 닭발이 쌀통속에 있지? 닭발 먹방 버린 생기게? 왜 쌀통속에 버려요? 나가 그걸 어떤 말이냐? 형이들 쌀통속에 손가락보다 닭발이 낫네. 아이고 맞지 이게? 야, 손가락이 낫지 으시시. 의심스럽지. 왜? 우선 공간 의심 세 사람을 잡으면? 안 돼. 우선 나야.
너 지금 말 당구라시냐? 아니, 너 또 무신가?
죽이고 지금 축제 대신이 못 죽었다는가? 어? 그래서요? 평행! 올 시체만 도망해 버린 거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야,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어떤 토막까지 내 눈에 버려지나? 무사, 무사 못 봐서 고유정 사건 이서방주경 토막내 이건 쓰레기 봉투에 다방 버려시네. 맞아요. 그것도 남편을 완전 미친 거예요. 그쵸? 아니 그게 어디 사람이가 짐승이죠. 아이고야, 짐승도 견아한다. 그래서 우리 복실이 새끼 날 때 못 봐. 아이고 봤죠. 야, 지 새끼 배려만 봐도 그냥 으르륵. 아이고 무섭대. 아유, 그게 정상이죠. 야, 짐승도 경하는데 어떤 사람의 탈을 써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냐. 이게 대단 말이구다. 아이고 징그러워 정말. 개미, 그 여자 냉동실에 나머지 토막들 잊을 거 아니라 해. 그 집딸 아침에 공모 같은데? 응?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이거든. 기? 기분 아닌가? 야, 수상한 걸로 따지면 저디 그 세탁소 여자가 더 수상하지. 그 여자가 뭐래요? 아이고, 그 여자 밤낮 이름만 한번 다니시네. 서방 주경. 어? 진짜 뭐? 그 집 서방이 일은 안 하고 도박에 빠져니 빚이 어마잔잔하니까. 혹시 생명보험 노리고 경험가 아니야? 생명보험? 그 여자 진짜 무섭다. 어떤 보험금 때문에 서방을 죽여줘. 아, 지금 무슨 말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아저씨가 아니고 아이래서 난 맛이야, 아이. 아이 그럼 우리 동네도 그 미친놈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응? 누개만 씨? 아이, 그 남자 괜히 착한 살인범!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고. 뜨거. 내가 왜요? 누가 계속 신고하자고 했네. 아니 그렇다고 왜 꼭 제가 해요? 야 이거라 웃겨보자니? 뒤로 빼는 거 맞은 게? 아유 진짜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영실이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응? 내가 신고한 거 혹시라도 범인이 알고 우리 영실이한테 보복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야 너만 똘이샤? 우리도 다 똘이서 걔나. 아이 우리 영실이 아직 어리잖아요. 범인들이 노리는 게 딱 우리 영실이 같은 아이인 거 몰라요? 아니 아 뭐 누가 그걸 모른대? 야 그렇다고 큰애들이든 뭐 안심할 수 있는 줄 알았냐? 치마만 둘렀단 거면 할망이라도 덮치는 세상에. 아이고 맞아. 아이고 야 어떤 거? 무서워요. 아니 우리 영순이 맨날 밤 12시 땡하면 들어오는 데 아이고 야 이거 어떤 거 보게. 근데 저 영순이는 걱정할 거 없지게? 돈이랑
넷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넷으로 500 무사. 아니 그 나눠 갖자 고마 씨. 그럼 안 되죠. 아니 주인도 어신 돈이고 커는. 야 뭐 주인이 아주 범인이 주인이 되죠. 아이 개당 말이라. 범인이 이 돈 찾을 캔처 나서진 않을 거 아니. 흑사 겸허죠. 아이 그럼 이건 어쩌고요. 미장님아 저건 어떤 거 커? 신고 애살태지에 또 걔는 아무도 모르게 신고해서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어떤? 핸드폰 말아 공중전화로. 공중전화? 야 공중전화 누가 해신지 모르네. 다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이 쌀통에
믿었거든요. 지금? 예. 이 쌀통 조사하면 형님들이 용의자 1순위예요. 아이고, 야, 괜히 왜 너는 빠지네? 어, 전 쌀통에 손댄 적 없거든요. 그라. 어머야. 어, 어, 어. 아, 왜 이래요? 야, 그걸 썰고 있으려고
나신 게 내가 살다 별짓을 나왔다 내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시? 삐져보세요. 그거 이래주라. 불아식다, 불아식다 단호가. 거기에서 잔말벌을 나눠주니. 아 손가락, 아 아니지 닭발도 나와서지.
Thank you.